올라가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 향해서 온 백성들의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첫째 그 산상수훈과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7절에서 6장 17절에서 하는 거랑 틀리다 그랬죠? 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것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서는 평지에 서시니 17절에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크리틱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순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게 다 똑같아야 된다고 착각한다고. 그게 아니죠. 복음서에 나오는 게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같은 시기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상황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게. 근데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은 틀리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인간이 썼고 에러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 사복음서를 다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진리를 애드하는 거지 이 사복음서를 다 똑같이 쓰려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복음서를 베껴대는 등 뭐 누가 누구 마태가 누가 복음을 베끼고 뭐 마가가 뭐 자기네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완전히 틀리니까 또 요한복음은 완전히 뭐 사람이 썼다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책장으로 모순을 낸 걸 찾아야지 자기네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 간다는 그 교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 믿음만으로 우리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간다니. 그거를 가리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믿음으로 은혜로만이 구원받아. 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고 아니면 자기의 선행으로 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든 선행과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종교행위나,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제일 힘들어요. 특히 목사니, 장로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명한 구원복음,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을 인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만 믿으면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무슨 짓을 하든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신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살인자 저런 짓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30년 40년 목사였고 장로였습니다. 신앙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뭐 모태 신앙인이 평생 다니는 특히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 진짜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완전히 이게 잘못됐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게 쓰레기구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물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영생에 들어가 봐야지 아는 하늘나라 가. 여러분 생각해 아주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충실했던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갔을 수도 있는.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제일 그 사탄에 많은 사람들을 뺏기게 한 게 그 주동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그쵸? 특히 락뮤직,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아프리카의 그
완전 그 우상 숭배하는 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백인이 흑인 노래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전체가 백인이 흑인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게 엘비스 프레스인데 닥터 락커만 그 매트리얼은 그 한 형제가 테니스인가 거기 사는 한 형제가 그 닥터 락커만 그 휴거에 대한 그 책자가 나온 게 있어요. 조그마하면서 팜플렛식으로 된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닥터 락커만 요한계시록 테이프 그거를 많은 목사들 많은 사람한테 보내고 그런 사역을 했던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보냈냐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닥터 락커만 요한계시록 그 테이프를 보냈대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두 달 전에 그 프라이라는 그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닥터 락커만 테이프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그거 다 들었다. 근데 그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건 제가 그 모르는데 하여간 닥터 락커만 그 간격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닥터 락커만 그 매트리얼을 듣고 정말 구원받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할라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걸 듣고 샤크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살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너무나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다음 몇 달 마지막 몇 달 한번 지금 한번 리서치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계속 죽었나. 우리가 아는 건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죠. 근데 아마 그 굉장히 여러분들 닥터 락커만 계시록 공부했죠. 그거를 테이프로 들었으니까 완전 신학원에서 가리키는 그 수준을 그 사람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땡큐 카드를 레터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아무 종교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린 벌레만도 같은 죄인이라 이거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을 거예요. 막 살인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 감옥에 이벤져스 감옥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도 있죠. 그 사람들 설교 듣고 구원받고 살인자가 하늘나라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2000년 동안 종교는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데 그게 이제 마귀의 작품이죠. 마귀가 종교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 그러지만 진짜 구원하고 인간이 만든 종교랑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가는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종교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지옥에 가는가.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다 그 하나님 말씀 다 본 다음에도 아이디어가 뭐냐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열심히 이런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아이디어 둥그스로만 해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거든. 그게 아니죠. 클리어한 거예요. 구원은 네. 자기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 자리에 예수를 영접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뭐 둥그스로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모두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로 마귀가 그렇게 계략을 딱 짜놓으니까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덫에. 여러분들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만 전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참는다. 구원받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아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파에 대한 그 분노가 안에서 나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러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우선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모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서로가 도와주는 서프리맨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어떤 것이 모자란 부분들을 다른 구절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완벽한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베꼈을 때는 뭐 그런 거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우선, 여기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쳤죠. 근데, 그,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런 주께서,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더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스트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냥, 뭐, 터치, 컨택 포인트를 찾으라 그래가지고, 뭐, TV에 뭐, 손을 내리는 놈, 뭐, 무슨 옷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팔고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이 옷은 예수님이 뭐 입은 그런 옷처럼 이 옷에 터치를 하면 병이 난다는 그런 컨택 포인트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들이 생긴다. 나 이런 구절들 보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콜링으로 왔다는 것을 풀고 하는 중에 그렇죠? 그게 이제 주님의 공생이라고 내가 보내 받아서 왔다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써놓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고치는 것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받고 돈만 다 썼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주변에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물론 여러분 아프면 의사가 아니면 약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는 낫지 않은 케이스. 오히려 더 악화된 케이스. 뭐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27절에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컨택 포인트 어떤 뭐 그런 TV를 만든다거나 에디오를 만든다거나 이런 뭐 손수건을 만든다 그런 흉내내는 게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믿음이라. 답은 믿음. 만약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낫게 준다. 이런 걸로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걸 흉내낸다. 표적과 이적으로 흉내를 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던 그것을 지금도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계시를 끝내셨어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그런 믿음 생활하는 걸 원하지.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표적의 은사로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만약 표적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그래. 그 다음에 무당한테 그래.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속지 않는다. 자,
29절에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오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해 못한 거죠. 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부닥쳐가지고 예수님 만진 사람들이 많은데 부닥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3, 4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진 것을 말하는 거지 옆에 부닥쳐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닥친 그런 만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3,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거를 그렇죠? 믿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보죠.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것을, 주님의 신성을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을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꼭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서는 실질적인 그 가난함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찬송 중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법령을 주신다고. 그 법령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길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아 봐라 인간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에러가 있다 이들은 절대로 영감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인간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거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비슷한 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슷하지만 그 안에 그 뜻이 다 있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그 답이 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첫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은 지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은혜 복음 시대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왕국 복음 왕국 법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려면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땅을 유업으로 온유해야 받는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 그랬죠? 상을 받는다 그랬죠? 유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틀리다고 7절에도 마찬가지죠.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자비를 어떻게 해요? 자비를 얻어야지 여러분 지옥에 안 간다. 자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자비를 내려서 벌 받을 그 벌을 안 받는 것이 자비라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그 자비를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이 자비로 왔기 때문에 얻었어요. 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왕국을 설립하시러 오신 분. 근데 잡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왕으로 오신 분을 죽였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나중에 연기된 그 주님이 와서 천국으로 천국에 탈 그
치리하실 때 그때에 해당된 거라. 즉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 대환란서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행위가 그래서 따라야 돼.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을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적으로 계명과 행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천국이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설치하시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100% 이것을 해야만이 그때 천년 왕국 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주님과 같이 와서 통치하지만 그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항란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재림하셔. 네? 양과 염소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 그래서 대환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두 부류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치리하실 때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그걸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했더니 막았다. 절대로 안 된다. 막았다. 왜? 그것을 이해 못한 거죠. 그때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냥 그게 구원인가 보다. 이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은혜 복음은 전혀 모르고 따라간 거야. 그 다음에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십자가 전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경륜이 틀려집니다. 십자가 사건 후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여러분들이 그 절환기 시대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은혜 복음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올 때 그 당시에 다시 믿음과 행위가 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통치한다는 이것을 나눠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행위론을 지금 가리킬 수가 있대요.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들이 왜 선명하게 그 쉬운 복음을 못 전하는 자를 이런 구절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성경에 더 많은 구절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많아요. 사도 바울 서신 빼놓으면 거의 다가 행위를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우리 믿음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종류라고 그러죠. 그것을 모르고는 결국에는 설교를 하는데 혼동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사들도 100% 여러분이 은혜복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떨 때는 설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라 했다 어떨 때는 또 세례받고 침례받고 구원받으라 왜 성경 구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런 거. 성경 구절에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더 혼동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특히 침례교 신학 아니라 안 가고 감리교 신학이니 장로교 신학 한 사람 더 컨퓨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나눠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선택했다는 거 예정됐다는 그것만 가르치고 앉아있지 성경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제일 많이 지옥에 갈 거라고요. 신학 한 사람 특히 침례 신학 안 하고 장로교니 감리교 신학 한 사람. 사실 감리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장로교 칼빈의 교리가 지옥에서 나온 교리와 강력하게 반박했다.
요한 웨슬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 다음 믿은 다음에 죄를 지면 또 그것도 죄도 여러 가지 나눠서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 다시 그걸 잃어버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지만 근데 지금 감리교는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가 가르친 은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에는 둘이 뭉술하게 가르쳐버려요. 예수도 믿고 뭐 해야 돼. 그런 아이디어로 설교하고 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그 복음이라는 걸 지금 전하고 구원이라는 걸 전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침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구원파, 디교기라는 사람도 한국 나가서 그 사람들 가리킬 때 그 사람도 침례교의 백그라운드에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얘기해봤다. 그 사람, 친구 목사들이 침례교 선교사, 당시 1960년에 나가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조사해보면 다 이 침례교에서 구원론을 선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장로교 목사들도 제가 뭐, 목사들이니 이런 사람들 이제 연락하고, 아, 저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럼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죠. 그렇지. 아,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죠. 이런. 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지옥 보내는 거지. 그 자기네들이 이제는 TV니 뭐 미국 사람들 설교 항상 TV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 우리가 나가는 거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예정된 게 아니다. 장로교 목사 중에서 상당한 사람 지금 조지아에 있는 최벌 목사님 장로교 신학 아주 고수주의 신학 그분이 우리 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명한 복음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다가 목사고 장로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깨우치고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고 완악한 사람. 자기가 배운 거 고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신학한 사람들이 그렇다.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분명하게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분명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죠.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종교 교수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여봐라. 이게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 그러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목이 부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방식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학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된 걸 찾아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같은 복음서인데 왜 마태복음 5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하고 왜 틀리냐?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준 게 아니라 인간이 구절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인간이 그걸 적은 거다. 고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그 사람들. 난 그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결론이다.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제가 목사니까 그 사람들, 책망하고 까고 그러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 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헤이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뭐 그 사람들이 그거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사님 목사들이 그거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했을 때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를 영접한 사람, 즉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그게 지금 교회 시대. 그러면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다른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보세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5장하고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요. 그럼 이게 분명히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있다. 그럼 이 성경, 결국엔 그 사람들의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뭘 잘못했겠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왜 하늘나라에 가는, 낙원에 가는 얘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면 6장에 실질적인 가난한 말은 영이 가난한 게,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다 가난하게 돼야 돼요. 아예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홈레스 되는 게 제일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굶주려야 돼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말라고.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그러나 부자들은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말이 안 되죠. 부자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저주받은 거예요. 나타났어요. 당선된 거예요. 저주받기로. 그런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있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부자들은 화가 있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단지 이게 어떤 때를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 네.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왜 야고보서가 그 은혜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공격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공격하죠.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야고보서예요. 왜? 마틴 루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캐토릭 교회에서 얘기하고 나왔을 때 그 캐토릭 교회에서 가져나온 게 이 야고보서로. 야고보서 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란 야고보서 열두 지파에게 지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는 걸 우선 알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 거야. 무슨 말이야? 즉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한테 이것을 쓴다면 분명히 1장 1절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안 믿는 거예요. 즉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특히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사람 믿음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서히 그게 시작됐어요. 부자들이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다 먹어버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마시니, 그 다음에 샘스니, 그 다음에 코스트코니 뭐 이런 그런 데서 이제 다 하나가 돼버린다. 여러분들 영세민들 가게들 이제 다 문 닫잖아요. 점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즉 부자들이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은행은 다 큰 은행한테 먹혀들어가고 결국에나 하나 두 개 소수의 부자들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부자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망다닐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개런티. 그때 구원 받으려면 개런티. 가난하게 돼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만나러 먹여주시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잡힌 목뱀을 나오고 그런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하나도 모순이 없는 거예요. 즉, 대화할 때는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저주를 안 받고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단지 이 구절이 누구한테 해당되고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만 알면은 성경을 뭐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만상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신천지니 문선명이니 몰몽주니 지금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2장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오. 그랬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시대 교회 시대에 맞네? 안 맞지?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오.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쵸? 정확하게 이 5장, 아, 2장 5절이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할 때는, 가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야고보서 5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없는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읽으면 행위권이라고. 그럴 때 야고보서 가르치면 목사들이 행위권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대화할 때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두 지파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아 은유로 비유해요, 비유로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들이 풀 수가 없으니까 풀부자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주님이 누구한테 준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라. 즉 대안할 때는 부자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게 저주 받는 게. 오절에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 할 거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그쵸?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쵸? 바로 재림과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상을 읽어야 돼. 문맥을 다 봐야 돼. 이게 어느 때 어디에 얘기를 하는 거야.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주께서 오실 때라고. 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늦은비, 이른비 어디에 나와요? 요엘서에 나온다고. 그 은사주자들이 지금 이용해가지고 이른비는 오순절날이니까 늦은비는 지금 1900년에 자기네들이 받은 거라 이렇게 속인다고. 실질적으로 이른비와 늦은비가 동시에 내린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가지고 풍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가문을 따라.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국해라. 왜? 주의 오심이 가까운다. 분명하게 문맥상으로 주님이 바로 오는데 침례원이 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데 at hand라는 단어였어요. 바로 왔다. 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천국을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게 눈에. 베드로의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 왕이 오고 왕의 왕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나 그런 법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잘못하다가 행위 구원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고. 그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구절에도 뭐예요?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열두지파에게 교리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구약이니 신약이니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교훈과 훈계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 예를 들어 구원론 얘기할 때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정확한가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가서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대별로 여러분의 성경을 나누면 하나만 보죠. 이왕 한 거 시간상 다 되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그래서 이제 때가 오는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복받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무조건 저주받는 사람들. 예. 왜? 베알라 때는 부자가 되려면 저프리스의 표를 받아야 돼. 자, 근데 디모데 사도 바울 서신에는 뭐라 그랬냐?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렸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죠? 그리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 보세요.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봐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랑 누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부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부유하게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느냐. 18절에 답이 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부처를 쌓도록 하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하나의 말씀을 모순이 있다고 예? 그걸 찾아내려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구나 이럴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찰나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태도가, 아, 하나님 말씀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아니, 요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한다. 아,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까? 할 수 있죠. 킹제임 성경과 3만 군데가 틀린 성경을 킹제임 성경과 똑같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왜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3만 군데 같은 데 가면 샥을 받아야 돼. 내가 믿었던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왜? 그 성경으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예수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망문대 같은 경우에 눈알을 깜빡하냐? 오히려 그걸 옹호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래, 3만 군데가 틀려도 괜찮다. 이 성령도 괜찮고, 저 성령도 괜찮고. 캐톨릭 성령이나 종교 기획 성경이나 똑같다. 이러겠어요? 절대 아닌 거죠. 다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